이준익 감독님의 영화죠? 그렇습니다. 오, 아니 근데 공사고님도 사투리를 해도 목소리가 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사투리 쓰면 진짜 사투리처럼 들리거든요. 좋으신데요? 네. 근데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동주 이후에 두 번째 흑백 영화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흑백 영화는 처음 찍어봤죠? 그렇죠. 어때요? 찍을 기회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영화로 만든다고 하셨을 때 나한테도 이런 영광의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흑백이라서 연기하기 어때요? 편해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 처음에는 이 흑백이 색채감이 없다 보니까 이 분산이 안 되니까 배우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표정들이 이게 거짓말인지 기술인지가 다 들켜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떠한 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가짜 연기라면 흑백 영화에 들킬 수 있군요. 조금은 서툴더라도 조금은 삐걱대더라도 여기서 연기 철학이 나오네요. 진심으로. 네네. 근데 이제 6646번님이 영화 배경이 전라도인가 보죠? 저희는 자운도 비금도라고 아실지 아시겠죠 당연히. 네, 네. 예, 지도 치면 나옵니다. 그쪽에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또 검색하겠군. 자, 근데 네네. 와, 사실 영화 스토리나 역할 이름은 인터넷에 자산 어보 검색하면 또 나오죠, 그죠? 나오죠, 당연히. 그러면 철팜에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 영화를 봐야 하는지 열 글자로 얘기한다면? 오랜만에 명작이 나왔어. 오랜만에 명작이 나왔어. 오, 딱 열 글자인데 왜 반말하세요? 네, 한 글자가 부족합니다. 본인도 좀 놀랬죠? 나왔죠. 그럼 차라리 쩔어 할게요. 오랜만에 명작이 나왔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야, 함께 연기한 배우가 설경구 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경구는 이런 배우다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이것도 열 글자죠? 오케이, 열 글자. 설경구는 이런 배우다 열 글자. 말해 뭐해 연기 장인 꾹꾹. 말해 뭐해 연기 장인 꾹꾹. 꾹꾹은 그 제가 이번에 같이 이제 홍보를 하면서 들은 건데. 설경구 선배님 팬들이 꾹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별명이에요? 꾹꾹. 네, 저는 뭐 계속 꾹꾹 눌러달라는 줄 알았는데 꾹꾹더라고요. 꾹꾹. 설경 꾹꾹. 나도 아까 꾹꾹인 줄 알았는데 꾹꾹. 설경구 씨 연기는 뭐 진짜 말해 이견이 모르죠. 없죠. 진짜 말해 모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설경구 씨도 설경구 씨지만 네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내가 연기했지만 눈물 흘려 점점점 죄송. 네네. 이게 무슨 설이고? 참 이게 저도 쑥스러운데 이 영화가 찍고 나서 15개월 이후에 지금 개봉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하고 극장에서 이제 다 같이 기자님들도 모여서 같이 영화를 보는데 설렘과 감사함 그리고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았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참는 게 더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함도 있었지만 본인이 어떤 그 15개월 시간도 있었지만 좀 잘해서 나온 눈물도 있었죠. 아, 진짜 연기 잘한다. 아, 부족함은 당연히 저한테 보이겠지만 그냥 영화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좋다. 이걸 내가 눈물을 참아봤자 뭐하나 그냥 흘려버리자 나오는데. 잘하셨어요. 예. 네. 눈물이 나올 때는 울어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6930번님은 왜 봐야 하냐고요? 우리 요한 씨가 나오는데 그럼 안 보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지금 오늘 열 글자 파티야. 6520번님이 이준익은 이런 감독이다. 열 글자로 해주세요. 장점은 정확하게 보신다. 오. 약점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장점만. 장점은 정확하게 보세요. 균현 씨 장점이 딱 뭐라고 하던가요? 약간 이런 서투름? 그걸 흑백 영화에 다 담아내 준 거군요. 그렇죠. 오. 매끈하지 않아요, 제가. 아, 의외로? 네. 본인도 단점까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전혀 그런 거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죠? 네. 자, 그렇다면